딸까호, 안녕하세요. 황민현입니다. 저희 한번 Q&A 진행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요. 드라마 소용없이 소용없어 거짓말에 김도화 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처음에 작품을 접했을 때는 과거의 어떤 한 사건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니고 사람들 시선도 경계하고 그런 인물이 여자 주인공 목소리를 만나면서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들의 매력을 느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고, 네, 작품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점점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咁第一條問題咧，就係問佢咧點樣去揣測演繹無用的謊言裏邊金道河呢個角色啦。咁佢就話呢個角色其實一開始嘅時候咧，都係好似比較有少少陰暗嘅，佢係逃避緊一啲嘅人嘅一啲追捕咁樣啦。咁係遇到個女主角之後咧，就慢慢開始有個改變啦。咁改變咗佢嘅可能個正面咗啊咁樣嘅。佢亦都係因為睇到呢個覺得好吸引咧，咁就去接呢一個嘅劇集去做嘅。咁其實大家都可以多多留意嘅。好啦，咁第二條問題就係問佢啦，下次回歸嘅時候咧，會想用啲乜嘢嘅曲風啦？會唔會挑戰呢個抒情啊？定係會係繼續一啲好勁嘅舞曲咁樣咧？談 comeback 的，我都能 style 的，途中해보고싶으신지，혹시서정적인음악인가요？아니면 energetic 이렇게 dance 곡인가요？드라마를 지금 계속 다음 작품도 이제 시작했고 또 방영되고 있는데 가수로서 무대에 오를 때는 그래도 저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이전에 아이돌 활동할 때 했던 그런 음악들을 좋아해서 조금 에너제틱하고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그런 음악을 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咁因為咧，其實佢都有拍劇集啦。咁劇集裏邊咧，可能係比較靜態一面啦。咁變咗咧，如果佢係以歌手嘅身份去回歸嘅話咧，佢會係比較懷念係以前嘅一啲，譬如組合嘅一啲曲風咁樣啦。咁會係選擇咧一啲係熱力勁舞啊，即係有啲跳舞嘅歌曲咁樣嘅。咁第三條啦，就係問佢啦，覺得歌手身份同演員身份有啲乜嘢唔同咧？혹시 가수와 배우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. 가수 활동할 때는 일단은 나 황민현이 이제 그 무대 위에서 그 곡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배우 활동을 할 때에는 제가 맡은 캐릭터를 황민현이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황민현이란 사람보다는 그 캐릭터가 되어서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就問佢歌手同演員嘅身份有啲咩唔同嘅時候咧，佢就話啦：如果作為一個歌手嘅時候咧，佢就係以翻佢自己和文員嘅身份去做啦，咁就會表現多啲係自己嘅一面啦。咁但係咧，如果係作為演員嘅話咧，佢就要暫時放低佢自己嘅身份咧，要去融入去演繹呢個角色俾大家睇。咁佢覺得最大嘅唔同就喺呢一度啦。咁第四條問題就係問佢啦，即係如果唔係歌手或者演員嘅身份啦，日常生活裏邊有啲乜嘢想挑戰咧咁樣嘅？혹시 일상 생활 속에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줄수 있나요? 가수, 배우 배우든 말고 일적인 거 말고 네.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나중에 언젠가는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고 싶습니다. 咁佢就話啦，因為佢自己本身咧就好中意去旅行嘅，咁佢就覺得咧，如果有機會咧，就想試下去環遊世界一周啦，同埋係搭呢個滑翔傘咁樣嘅。咁第五條咧就係問佢喺最近呢個劇集《無用的謊言》裏邊咧飾演一個天才作曲家啦，將來佢自己會唔會考慮作曲咧咁樣嘅？최근 드라마에서 이거 천재 작곡가 역을 맡으셨잖아요. 네. 앞으로도 혹시 작곡할 생각이 있으신지? 정말
작곡을 그래도 활동할 때, 예전에 활동할 때, 자주는 아니더라도 앨범을 내거나 아니면 기회가 생기면 하긴 했었는데,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, 그리고 내가 노래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사로 쓰고 하는 작업들이 재미있었어요. 그래서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만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咁佢就話啦，之前佢活動嘅時候啦，咁佢可能係指團體活動嘅時候啦，咁其實佢都有作過啲曲啊咁樣嘅，咁佢亦都希望啦，做而家自己個人活動嘅時候，有機會咧都可以去再嘗試下，因為佢都好中意寫自己嘅故事咁樣嘅。然之後第六條嘅問題就係問佢啦，喺呢個無用的謊言嘅劇情啦，而家已經去到中後段啦，有冇啲劇情可以同啲 fans 係透露一下咧？所以我说好像 my drama 的一些很盘中的朋友하셨잖아요。네. 혹시 시청자나 팬분들한테 조금 스포 할수 있나요? 이제 내일이면 아니죠. 모레. 월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9화가 방송이 되는데 너무 많은 스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도화의 그 비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佢就話啦，嚟緊嘅星期一啦，咁就會係第九集嘅。咁但係咧，又唔可以透露太多俾大家知嘅。不過咧，就可以講俾大家知啦，就係渡河佢嗰個事件咧，開始咧就會有明朗化嘅。咁亦都係因為咁樣咧，可能會有一啲嘅其他嘅驚慄啊，或者係一啲迷離嘅元素喺裏邊嘅。第七條問題就係問佢啦，最近主演嘅呢套劇啦，都有唔少嘅話題啦，可唔可以分享一下同劇演員一齊嘅合作係點樣咧？ 최근 출연한 드라마 화제가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이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일단 상대 역할로 나오는 김소연 배우도 그렇고 뭐 이시우 배우, 서지훈 배우 등등 정말 많은 선배님을 비롯한 배우분들과 함께 촬영을 했는데 일단 전 너무 많은 도움 받았고 저는 이번에 16부작 시리즈 주인공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민도 많이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는데 함께 했던 배우들 덕분에 편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. 就同劇嘅演員啦，咁有金所元啦，女主角，咁仲有係其他嘅一啲演員啦，都係俾佢有好大嘅幫助嘅，因為咧佢就話啦，第一次係做呢個16集嘅男主角咧，對於佢嚟講咧，其實都係有唔少嘅壓力啦，咁亦都多得同劇嘅演員嘅幫助之下咧，咁佢咧好多嘅角色啊嗰啲咧，佢都係消化得到嘅。跟住第八條咧，就係問佢未來喺演藝路上咧有啲咩計劃，或者係想挑戰咩角色啦。 앞으로 연기 활동할 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, 도전하고 싶은 역할이든 뭐 있으신지. 앞으로 제가 이제 차기작도 정해져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일단은 꾸준히 아직까지는 배우로서는 신인 연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배우 활동하는 부분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고,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인물,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인간 황민현으로 살면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을 연기 활동을 하면서 저도 경험하고 그걸 공부하면서 연기로 보여드리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演藝路上啦，佢都係叫做一個新人啊嘛，咁所以咧其實仍然都係有好多演出嘅計劃啦。咁至於係挑戰啲咩角色咧，咁又冇一定嘅。不過咧，佢就想作為黃文源以外嘅一個嘅可能性格一個人物咧，佢都想去挑戰下呢啲嘅角色咁樣嘅。第九條啦，就係話第一次咧以個人嘅身份嚟到澳門演出，有啲咩嘅感覺啦，同埋有冇特別為咗呢啲 fans 係準備咗乜嘢嘅？ 마카오의 솔로 아티스트로 처음 오신 거잖아요, 공연으로. 그래서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, 그리고 환도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으신지. 네, 마카오는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, 혼자서는 처음 오게 됐는데,
마카오에서 일단 공연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즐거운 마음입니다. 그리고 오늘 공연에 오시는 황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꼭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第一次以個人嘅身份嚟澳門咧，佢就覺得係好開心，亦都好榮幸嘅，因為咧覺得可以喺澳門有呢一個演出呢個機會咧，實在係得來不易啦。咁好開心啦，當然咁，同埋咧佢有啲乜嘢準備咗俾佢嘅 fans 分到咧，咁就係有個小小嘅心意準備咗個禮物嘅，咁希望佢哋會中意啦。第十條啦，就係今次喺澳門有冇機會去邊度遊覽啊，或者係食到啲乜嘢好中意嘅嘢食咧？혹시이번에마카오에서 구경할 기회 있으신지, 그리고 뭐 현지 음식 어떤 거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. 어제 이제 도착해서 좀 쉬다가 밤에 호텔 건너편에 거리, 사람들 많은 거리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되게 예쁘고 재밌었고요. 그리고 에그타르트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. 就話咧，其實尋日咧到步之後咧，就休息咗一陣啦，咁就去咗酒店附近嗰度咧，就行咗一個圈嘅，咁都發覺好多人啦，咁同埋咧就去咗食蛋撻嘅，即係葡撻咁樣嘅，都好好食嘅。跟住第十一條啦，就係話咧，之前喺台北站咧就唱咗《想見你，想見你，想見你》啦，分享下有啲咩嘅感覺。前한번台北공연에서상경리상경리상경아리를네 부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? 그때도 현지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준비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因為咧，台灣嘅 fans 咧，佢哋全部都好中意啦，咁佢自己都好開心啦，亦都覺得咧係準備咗呢個咧好有滿足感嘅。最後一條問題啦，就係、知道文員咧就好中意喺佢自己個 IG 嗰度啦，分享自己影嘅風景相啦，就問下佢咧係幾時對呢個攝影產生興趣嘅？마지막질문인데요，네가끔 Instagram 계정에보니까직접촬영하시는사진은 있거든요，네 사진。그래서 언제부터 사진에 관심 갖게 되었는지. 제가 취미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취미를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고른 게 사진 찍기였어요. 평소에 이제 아이폰으로 그냥 많이 찍었는데 전문적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더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찍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있을 때 이거를 혼자 보는 것보다는 우리 팬들이랑 공유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해서 사진 계정을 만들었고 가끔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는데 나중에 네, 언젠가는 또 사진 제가 찍은 사진들로 사진전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. 咁佢就話啦，佢其實咧就唔係有好多嘅興趣嘅，咁唯一嘅興趣咧就係影相。咁佢一開始嘅時候咧都係用電話 iPhone 咁樣去影啦，咁慢慢影下嘅時候咧就發覺啊，如果我可以有一啲專門啲嘅設備，即係可能啲鋪啲嘅相機去影，咁又會點咧？咁佢就開始係去咗呢一個影相嘅興趣啦。咁而佢亦都係咧專登咧設立咗一個嘅 IG 咧，咁就要嚟 po 一啲相去俾啲 fans 睇嘅。而佢亦都有個希望，就係話咧，會唔會將來有個機會咧，可以做一個相片嘅展覽咁樣？